네, 여러분. 오늘 제가 되게 흥미로운 실험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180 새 제품이에요. 24 패턴. 그래서 이거를 길을 드릴 건데, 이번에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한번 길을 드려보고 싶어요. 피칭머신으로 공만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길이 들까? 과연? 그걸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하다 해갖고요, 각을 잡아보려고 해도 뭐가 아예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받아볼 건데요, 피칭머신만 해가지고 공을 받는 길각 잡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못하고요, 사회인 야구 포수들 세 분 더 불러서 릴레이로 길들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일단 제가 가고요, 두 번째 주자는 우리 뭉자가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자는 우리 아야의 열혈 구독자 백경구 씨 갑니다. 네 번째 주자는 우리 아야 팀의 이상우 씨 갑니다. 구속은 일단 한 100km 미만 정도부터 점점 올려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보시죠. 아야! 현재 시간 밤 10시 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씨, 무서운데. 어우, 쪽도 안 해. 아픈데? 아, 좋은 소리 내네요. 원위치 좋다, 소리. 잡아주세요! 첫 번째 공을 도대체 언제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오, 잡아버렸어, 나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요, 아예 아까 그 장면에서 요 정도 움직입니다. 이제 150개 정도 움직이니까 한 요까지 올려면 한 1000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 10번 돌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자는 뭉자입니다. 아야! 다음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파스째입니다. 세 파스째. 움직입니다. 이제 요만큼 다음에 50개째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거보다 조금 더 움직입니다. 이제 구속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아야! 4번 타자 이상우. 자, 현재 600개 정도 공을 받은 상황입니다. 요 정도 움직입니다. 예, 요 정도 움직이는 걸로 이상우 씨가 약간 받았어요. 예, 601개 갑니다. 무! 무!
자, 이제 자워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이진 않는데 자워지긴 합니다. 750개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뭐 안 움직여요. 이제 100kg가 넘어가는 공들은 일단은 잡아는 집니다. 이제 잡는 글러브 같다라는 느낌 나긴 하죠. 그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안 움직여요. 아야. 자세를 봐도 보고 있잖아.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10시 반에 출발했죠. 지금 2시입니다 3시간 반 정도를 우리가 피칭머신을 돌리면서 받았습니다. 공은 한 1200개 300개 정도를 받은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 1300개 정도 가까이를 받고 이 정도 수준 간신히 조금씩 잡히긴 합니다. 이게 되겠어 싶었는데 되긴 되네요. 1000개 넘어가니까 오늘은 철수를 하고 내일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까지 갔을 때 그래도 잡힐 만큼 잡힌다, 완성됐다 라고 생각할 만큼 잡히는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죠. 아야! 오늘 다음 날인데 다시 또 나와서 지금 10시 10분 정도 됐는데 지금부터 다시 도전합니다. 뭐 시합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정도까지는 해야 뭐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개부터 예요. 150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지금 1450개 정도를 받은 거죠. 근데 안 움직입니다 아직도. 이걸 가지고 시합 때 정도의 성공 정도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닭피디가 1600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오. 지금 1300개에서 450개 더 해봐. 1800, 약 1800개 정도 받은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네, 여러분, 1900개 맞습니다. 이 정도 움직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뭐 그럭저럭 캐치볼에서도 좀 쓰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미트가 될 것 같아요. 아야! 자, 나가요. 이제 쉬어야겠다 이거. 이틀 동안 2100개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하담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단 받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이 정도면 좀 쓸만하겠다, 뭐 실전에 쓸만하겠다. 그래서 일단 캐치볼하고 피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아야! 네, 조금 빗나간 공들도 잘 잡히죠 이제. 좋아요. 좋아. 오케이. 자, 약 20개 정도의 캐치볼을 해봤습니다. 받아지기 시작하죠. 약간 빛...
빗나간 공들도 이제 슬쩍슬쩍 잡으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캐칭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야. 아우, 이거 되게 기분 좋다. 걸쳐서 완전히 새글러브 180 24 패턴 피칭 머신만 가지고 정말 길이 들까 하담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단 글러브 너무하다 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야, 완전 잘못 걸렸다 이러면서 했는데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도 된다 2100개를 받았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공이 받아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조회수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게 이틀 동안 한 거라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0개 받으면 새글러브 길들여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